서울역에서 출발 같은 경우는 녹취 아닐까? 엄마랑 전화통화 하는 거 네. 녹취해가지고 네. 그걸 그냥 풀어서 네네. 아니다. 다만 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울고 싶을 때, 뭐 어느 날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 아마 이분의 노래를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소박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가진 뮤지션 조찬화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소소한 일상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주는 싱어송라이터 정밀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밀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 네. 와주셨네요. 네. 정밀아 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2014년 1집 그리움도 병 이 앨범을 시작으로 또 2집 은하수, 2020년에 발표한 청파소나타 이 앨범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올해의 포크 앨범, 올해의 포크 노래까지 3관왕을 거머쥐었고요. 지난 11월에 3년 만에 4집 앨범 리버사이드를 발표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희가 되게 예전부터 네. 예전 그래봤자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네. 진행한 지 110일째인데 네. 아 진짜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뵙고 싶어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이 4집 앨범 작업 때문에 이제 네네. 이제서야 네네. 뵙게 됐어요. 근데 저희 그 국악 방송하고도 인연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한글날 특집 그 라디오 다큐멘터리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 노래 한 곡을 써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 PD 연합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 부분 이달의 PD상.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 나온 리버사이드는 타이틀곡이 세 곡이에요. 서술, 네. 리버사이드, 운다인데 전 서술이 특히 마음에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정민아 씨는 모든 곡이 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네네.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네. 내용이지만 이건 더더군다나 네, 맞아요. 진짜 이거 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서울역에서 출발 같은 경우는 녹취 아닐까? 엄마랑 전화통화하는 거 네. 녹취해가지고 네. 그거 그냥 풀어서 네네. 아니면 요즘 뭐 클로땡 노트 이런 데 보면 네네네. 녹취된 게 그냥 자동으로 타이핑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더 이건 막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노래 같다라는 아,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네. 서술이 좀 더 특히 그랬던 것 같고 네. 앨범의 수록곡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앨범 10곡을 담았고요. 이제 그 1번 트랙은 지난 3집 끝 트랙에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그 3집은 초여름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계절로 장마를 1번 트랙에 넣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서술부터 이제 2번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10번 트랙은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안 쓴 곡, 연주곡.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가사를 잘 쓰시고 큰 고민 없이 술술술 써내려 가실 것 같은데 네. 가사를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한강 엘레지는 네. 연주곡이 되었을까요? 네, 그 곡은 이제 앨범 전체를 마무리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렇게 순환 뭐 시키는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만든 곡인데 그냥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가사를 쓰다가 엘레지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누군가를 애도하고 뭐 이런 곡인데 거기다가 대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내가 뭘 가사를 쓰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쓰다가 그냥 말았어요. 오. 아, 저 프로그램에 좀 깊은 음악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우리 노래 전시회라고 싱어송라이터 네. 김활성 씨하고 함께 진행하는 네. 네. 코너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요?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 순간 다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또 가사를 네네. 이렇게 써야 될까?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를 옮길 때는 더 네. 그 중에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 그랬구나. 네네.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 조천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정밀아 싱어송라이터와 함께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나온 최근 앨범 리버사이드 수록곡 하나 듣고 계속 정밀아 씨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술 들을까요? 네. 네.
푸른 언덕을 떠나 새로운 곳에 왔어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가끔 길을 잃습니다. 괜히 가사를 네. 정말 잘 쓰시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본다던가 생각의 시간, 그리고 사색 같은 거 많이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색? 네. 아, 가사 쓸 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후다닥 써져도 이제 그거를 담고서는 계속 매만지는 시간이 길죠. 아, 맞아요. 네네네. 가사 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 네. 만일에 뭐 100번 고칠 거면 101번까지 고쳐보고 한 번만 더 고치자. 그래서 102번 고치고 103번 고치고. 그런 건 없어요. 녹음했어요. 녹음했는데 네. 듣다가 또 고치고 싶은 마음 생겨서 일부 재녹음한다던가. 아, 아직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당일까지 단어 두 개 녹음실 이제 대기하면서 두 개 가지고 어떤 걸 쓸지 고민한 적은 한두 번 있어요. 아, 네. 저는 간혹 가다가 한 10년도 지난 노래인데 네. 공연하다가 네. 아, 이게 아니지. 영어로 갔어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네. 뭐 그건 그렇게 또 흘려보내고 맞아요. 새로운 노래 쓸 때 다시 잘 써야 되는 거겠죠. 네. 정미라의 음악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 제가 맞게 살폈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로의 일상을 잘 살피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감상을 받게 되는데 해석이 맞나요? 공동체라는 단어를 떠올려주시니까 뭔가 훨씬 근사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개인이고 뭐 개인으로 더 오롯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네. 되게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랑 얽혀서 살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고 잘 얽혀서 그러니까 잘 엮여서 잘 뭐 더 좋은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거가 있고 맞아요. 또 나 하나로서 더 오롯이 살고자 하는 근데 네. 엄청 공감이 되네요. 예, 그거 두 개가 늘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도로는 내 음악은 내 작업실 안에서 출발하고 마침내 네. 뒤는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촘촘히 우리 사회의 여러 환경과 또 사람들과 네. 연결되어 있고 네. 그거를 우리들의 음악에 반드시 녹여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 노랫말이라는 게 어디서 오겠어요? 내가 사는 시간들, 그렇죠. 내가 만난 사람들, 뭐 풍경, 내가 한 일들 그런 거에서 오니까 섬세하게 정밀하게 봐야죠. 그렇지. 네. 2379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정미라님 오셨군요. 얼굴도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면서 끝곡은 제가 좋아하는 서울역에서 출발 3집 앨범 곡인데 가사 너무 좋은 게 그 부분 있잖아요. 엄마, 내 고등학교 때 친하던 그 친구 있지? 아. 걔도 지금 서울 살아. 네. 4호선 타고 가면 한 시간이면 주인의 집이야. 맞아요. 진짜 주인은 실제로. 네. 저기 살아요. 안산 좀 살아요? 아니요. 저기 어디지? 저쪽이에요. 저쪽에서? 북쪽 의정부 가는 그쪽에 살아요. 네. 동두천? 네. 아니. 포천? 저기. 아, 시간은 없는데. 네, 저기. 자, 네. 저희가 공식 저희 정호이드린 햇살 인스타 계정으로 과연 그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SNS로 만나요. 네. 자,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는데 저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전화 소리에 걱정 가득 질문도 가득 어디 멀리 노래하러 갔었다더니 그래 집에는 언제 온 거니?
글쎄 밤 12시 넘었는데 잘 모르겠네. 아주 늦은 밤은 아니었어요. 가게들은 문을 닫고 텅 빈 여관에 대낮같이 불만 켜져 있었어.